아유, 아키아 가방 저기 저 아키아 저 씨. 아키아 저 씨. 아키아 저 씨. 아키아 가방. 아키아 가방은 쉬워. 아키아 가방 안 들어오니까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어버우입니다. 오늘은 그 쥐치 잡는 영상인데, 지금 쥐치 네 마리가 보이죠, 여러분? 이렇게 쥐치 같은 경우는, 이 검은색 쥐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쌍을 이루고 다니는 것 같아요. 아마, 뭐, 약간 그 종들의 특징이 있어요. 그 쥐치라는 어종을 보게 되면 쌍으로 다닌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지금도 제가 쐈는데, 쥐치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좀 움직임이 그렇게 많은 생선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겹쳐질 때까지 좀 많이 기다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 한 방에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연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쏘는데, 지금도 조금 보면은 제가 겹쳐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우연치 않게 그냥 맞아갖고 한 마리만 지금 올라오는 걸 볼 건데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왕이면은 이제 더 많이 잡고 더 잘 잡고 싶으시면 이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자주 할 수 있는, 자주 이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제 헤드샷 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자주 헤드샷을 한다, 아니면 처음에는 한번 쏴서 이제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이제는 여유가 좀 생겨서 그 쌍으로 있는 대상어가 쌍으로 있는 것들을 겹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걔네들이 겹치는 걸 보고 쏜다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노력하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. 물속 참 저기 햇볕 뜨는 게 참 이쁘죠. 그 영상을 일부러 연출한 건 아닌데 저런 모습이 찍힌 게 참 아다리가 잘 걸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쥐치 검은색 잡은 거 좀 보여드리는 거고, 다시 이제 재장전을 하고 다시 물속에 또 들어갈 거예요. 왜냐면 아까도 얘네들은 네 마리가 있었던데 지금 한 마리 잡았고 세 마리가 있잖아요. 그 세 마리가 멀리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세 마리를 쫓아가서 나머지 중에 이제 몇 마리를 더 잡을 겁니다. 뭐 어렵진 않아요. 여러분들도 물속에서 저게 또 물 좀 수심이 저기 한 10m 정도 나온다고 쳐도 이렇게 시야가 좋을 때는 그 물속에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. 또 락코드라든지 뭐 오션퍼치 비슷하게 생겨갖고 그 바위랑 너무 비슷하게 생기면 그게 안 보이는데 지금 검은 점 저렇게 보이죠? 그러면은 저기로 천천히, 너무 오리발을 너무 발길질을 많이 해서 쭉쭉쭉 다가가면 얘네들이 또 이렇게 겹칠 때 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조금 놓쳤어. 어쩔 수 없이 지금 세 마리 중에 어떤 게 가장 큰가를 지금 체크하고 큰 거를 지금 포착하는 중입니다. 그리고 쐈고. 계속 쏘고 잡고 쏘고 잡고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늘어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샤프트가 지금 박혀갖고 뭐라고 할까요, 저만 먼저 나간 상태고 아마 이거는 생선박사가 와서 그 샤프트를 뽑아주는 영상 같은데,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무리를 절대 하지 마시고 뭐 상황이 이제 박히거나 어떤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면, 변수가 또 연출이 되면 일단 그 상황을 좀 피하세요. 굳이 계속 거기서 있는다고 해서 그게 뭐 나아지진 않습니다.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도움을 청하시고, 아니면은 물 밖에서, 물 속에서는 일단은 숨이 딸리니까 물 밖에서 숨을 충분히 쉬고 다시 와서 그 작업을 하는 게 낫지, 뭐 딱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잠수를 여러 번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 한 번에 이렇게 무리해서 한다고 하면 힘이 쫙 빠지면서 많이 지쳐요.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좋고, 지금도 보면은 막 그 쥐치 내장을 이 작은 생선들이 막 뜯어먹죠. 저렇게 이렇게 박힌 상태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
이런 피냄새를 맡고 작은 고기가 이제 몰려들기도 하고 좀 큰 것들, 어벼공이라든지 상어들이 또 달라붙기도 하니까 빨리빨리 회수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. 이왕이면. 지금도 이제 밖에 있는 거고, 좀 있으면 이제 지금 왔네. 센성바사가 바뀐 걸 체크하고 지금 들고 나올 겁니다. 이제 저는 저렇게 위에 떠 있죠. 예. 자, 어렵지 않은 GT 스페어 피싱하는 영상 이상.